되나? 얘들아 안녕. 태용이 삼촌이야. 아이고, 오늘은 삼촌이 너희들에게 이 틈을 이용해서 무엇을 가르쳐 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 레슨생한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시켜. 이런 거. 이렇게 메이저랑 마이너의 자리 바꿈을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키거든. 근데 이게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 아직도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근데 코드 도약이, 코드 진행에서 코드 도약이 많아지면 손가락이 많이 움직여. 그리고 탑노트가 기본형으로만 치면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듣기가 힘들어져.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생겨.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이렇게 돼.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 나 지금부터 12키를 칠 건데, 12키 동안 손가락이, 오른손은 한 번도 안 움직일 거야. 봐봐. 뭐 이런 간단한 팁들이야. 그래서 자리 바꿈은 너희들이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면, 맨날 쓰는 포지션만 쓰는 사람, 특히 뭐 보컬하는 애들은 가요반주 할 때 맨날 쓰는 포지션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포지션을 쓸 수가 없어. 걔네들은 습관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자주 연습하면 너희들이 안 쓰는 포지션에서 쓸 수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컴파니먼트가 반주를 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리 바꿈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니까 너희들을 자리 바꿈 연습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자,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도 내 작업실 또 다른 편이야. 그렇다, 자랑하는 건데, 여기는 내가 처음에 유튜브 했을 때, 맨 처음에 유튜브 했을 때 카메라 이렇게 해서 긴 옷 입고 찍었던 곳이 바로 여기야. 그래서 저기 뒤에다 카메라 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였냐면, 요거는 내가 직접 만든 피아노를 뜯어가지고 조명을 달아서 만든 피아노 책상이야. 이거 완전 예쁘지? 이게 밤에 보면 정말 환상인데. 조금 더 자랑을 할 수 있나? 이거를 좀 가까이서 보여줘야 돼.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피아노를 그거 했어. 뜯었어. 피아노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달았어. 뒤에는 실제로 현이 아직도 붙어있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삼촌의 작업실에 또 다른 장소란다. 이렇게 해서 장소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찍을까 지금 이것도 또 고민 중이야.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내 자랑만 하다 끝났는데 자리 바꿈이야.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은 자리 바꿈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봐. 알겠지? 안녕.